경성대학교는 일제시대 친일파 거물급 목사가 해방 이후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1955년 경남 사범 대숙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야간 4년제 학교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63년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1979년 부산산업대학으로 승격, 198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84년 부산산업대학교, 1988년 지금의 모습인 경성대학교가 되었습니다. 1998년 부산신학교를 흡수통합하여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폐과되어 없어졌습니다. 재단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한 대학이죠. 우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김길창 목사가 설립자이죠. 뭐 역시 족벌 경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경성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예술종합대학이 유명합니다. 부산에서 옷잘 입고 잘생기고 잘 노는 친구들은 경성대학 학생이라는 말도 전통적으로 예술종합대학이 발달한 대학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가 좀 많은 대학입니다. 너무 많아. 과거 말고 최근 사건 사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횡령 배임이 많고요. 뭐 이거는 논란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인 김동기 씨는 몇 년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빙교 수업